안녕하세요. 게임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IT 관련 소식입니다. 자, SNS 이런 플랫폼 하면 트위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굉장히 많죠. 자, 페이스북은 이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요. 자, 이번에 트위터와 비슷한 스레드라는 앱을 출시했는데요. 자, 이게 출시하자마자 금방 그냥 엄청난 사용자들이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유는 자, 먼저 트위터에 식상한 사람들, 거기를 사용하기 싫은 사람들이 반겼고요. 물론 인스타그램과 바로 연동돼서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입도 필요 없고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대거 뭐 몰려버렸어요. 스레드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연동돼서 이게 장점이라고 한 유저는 소개했고요. 자,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지적 재산권 침해다 이러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러는데 뭐 SNS가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뭐 댓글 쓰고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 CEO와 뭐 만나서 뭐 결투를 벌인다 이런 소식도 있고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NS 이런 소셜 미디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신이 인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 안 좋은 것 같고요. 또한 타인이 사진 뭐 멋진 사진 자동차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뭔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SNS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고요. 스레드에 대해서 그럼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페이스북은 메타로 이름을 바뀌었죠. 자,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한 지 16시간 만에 이용자가 3천만 명이라고 하고요. 트위터는 소송을 예고해서 견제에 나섰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저가 사용하고 있고요. 자, 트위터는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를 대규모로 빼앗길 위기에 놓였고요. 물론 다 올라가겠죠. 또 옮기겠죠. 많이. 와, 저기 새로운 가게 생겼다. 맛보자. 맛집 생겼다. 이러고 마찬가지로 메타가 자신들이 재산권 침해했다고 이제 법적 예고에 나선 거죠. 자, 그럼 스레드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해시태그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중요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트위터 같이 게시물을 최대 500자까지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웹사이트 연결 링크 그리고 사진 동영상을 같이 할수 있어서요. 워드프레스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같은 주요 기능, 화면 디자인 또한 트위터와 비슷합니다.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계정이 있으면요. 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연동해서. 이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유저를 등에 업고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되게 간편해요. 뭐 가입하려면 귀찮고 그렇잖아요. 보통 젊은 사람들. 자, 이제 이 뉴스 제가 전하는 소식이 뉴스 요점은요. 일단 SNS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계속 잘 스레드가 잘 나간다면 트위터의 사용자들이 이탈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걸 돈을 엄청 많이 들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체 창업자 빌 게이츠 아시죠? 이분은 6일 스레드 계정을 생성하고 자신도 사용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저커버그 또한 답을 남겼고요.
오늘 문제가 남았는데요. 트위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서한을 보냈고요. 다른 SNS도 트위터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